新朋友、老朋友们，很开心见到大家。那希望大家来到这里的时候呢，也都可以感受到上帝与我们同在。让我们来唱第一首歌，这是以利亚的日子。那就是以利亚的日子。Bye.
唱第三首歌之前，我们可以来思想一下上帝对我们的恩典以及预备。很多时候呢，我们人心走向自己的道路，但上帝他为我们安排的比这一切都更好。手中，让我们可以单单的信靠你，依靠你。
안에서 다 평안하게 바랐습니다. 今天已经是六月的第二周的时间，觉得时间真的非常流逝的非常的快啊。我说 우리 6월 달도 두 번째 주일 됐습니다.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我觉得刚刚在好像不久之前我上了这个神学院，但是已经到了快要结束的时间，就是一个学期的时间结束的时间。 얼마 전에 지금 신학원에 입학한 것 같은데 벌써 한 학기가 끝나는 시간이 됐죠. 시간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这时间呢，我们一起用《使徒行经》先告白我们的信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我信上帝全能的父，创造天地的主。我信我主耶稣基督是上帝的独生子，因圣灵感孕，为童贞于玛利亚所生，在本丢比拉多手下受难，被钉在十字架上，埋葬，降在阴间，第三天从死里复活，坐在全能父上帝的右边。 将来必从那里降临审判活人死。我信圣灵，我信圣灵公之教会，我信圣父相通，我信罪得赦，我信身体复活，我信永生。阿门。这时间呢，我们先邀请我们的修弟兄来为我们做代表祷告。祈祷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주님 뜻 안에 거하여 주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온전하고 좋은 삶,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하시고 순간의 이익이나 두려움에 마음이 사로잡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각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에 아버지의 축복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마음의 상처나 아픔을 가지고 나온 어린 학생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치유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학생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드려지는 이 유학생 예배가 온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세대가 함께 은혜 받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유학생 센터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어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열방이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세우신 신복희 김성철 전도사님의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은혜로운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전도사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我们上一次在座的一些人当中呢，我们去个本教会去，就是我们去上台表演过。所以呢，这周呢，我们也有一些男士来合唱一首赞美要荣耀我们的神。这个位置不太好。我们전번 달에 우리가
젊은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우리 원교회 가서 예, 정말 그 황금성으로 우리가 방문한 적 있죠. 오늘 우리 남성들이 예, 나와서 형제님들이 나와서 우리가 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지만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뿐입니다. 今天和大家一起来分享的话语呢是罗马书的十二章的一到二节的内容。我们一起用中文先读一下。 오늘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과 좀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어 읽고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我们一起读一下从一节到第二节。所以弟兄们，说以神的慈悲劝你，将身体献上，当作活祭，是圣洁的，是神所喜悦的。你们如此侍奉，乃是理所当然的。 한국어로 우리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너희가 이 세대를 변하지 말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刚才跟大家也说过，好像前不久的时间，好像刚刚开始的这个学校，一个学期就结束了，是吧？ 제가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시작했던 한 학기의 첫 시작이 벌써 마무리하는 시간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所以呢，今天我想利用我所短暂学到的，在这个一个学期当中所学到的一些内容，想和大家就是怎么说呢，探讨一下。所以呢，有一些欠缺的地方，也希望大家可以来包容。 그래서 제가 한 학기 동안 좀 배운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안에 많은 부족함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今天我们所看到的这段内容当中的最后第一节的内容的最后一句呢，有这样的一句话叫：“你们如此行，乃是理所当然的。”将你们的身体献上，当成活祭的来献上。 这段话语在韩语来看的时候呢，很多的时候里面包容着关于礼拜的一些内容。 우리가 중국에 지금 보면 예배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말씀에 보면 지금 1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那在中文当中虽然没有显示出来，但是在韩语当中所显示出来的这个 灵这个字，我们去看原文希腊文的时候呢，里面这个灵字儿，它用的希腊文不是原先这个灵的原文。中国人的영적예배라는 말이 없지만, 이 영적예배라는 영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헬라에 들어가서 봤을 때, 헬라의 영이라는 그 단어를 번역한 단어가 아닌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因为在灵这个单词在原希伯来语当中是什么意思呢？叫 pneuma， 是一个灵的意思。但是今天作者所写的这个内容当中，他所写的希伯来的单词叫 logikos， 영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헬라에 들어가 봤을 때 그 원어에서는 pneuma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렇지만 영적 예배라는 영이라는 것은 이기서 말하는 영적이라고 했을 때 저자는 푸니마를 쓴 게 아니라 오히려 로기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 로기코스 这个 원문 它的最后的含义是什么？它是来自于 logos 神的话语这个 原文当中产生出来的，是 logos 的形容词的发音。그래서 로기코스라는 말은 로기코스는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할 때 그 말씀 로고스라는 말씀의 형용사에서 형성된 거더라고요. 나 로기코스的意思里面把它翻译过来的话，虽然在这里头很多人翻译圣经的时候把它翻译成
啊属灵的礼拜，但是原文按道来看的时候呢，是恰当的，是适合神喜悦的这样的一个意思。그래서로고스에서로고스의형용사로된로이코스라는말이우리가저이번역하면서영적예배라고번역을해놨지만정말제대로번역한다면합당하다는말이제일적합하다고얘기합니다所以呢，今天我们所要看的是什么呢？说，所以弟兄们，我以神的慈悲劝你们，将身体献上，当作活祭，是圣洁的，是神所喜悦的。你们当如此侍奉，乃是理所当然的。这理所当然的是什么？是神喜悦的，理所当然所能接受的什么礼拜的意思。그래서여기서지금말씀하는우리일절에서보면정말형제들아내가하나님의모든자비하심으로너희를권하노니너희를너희몸을하나님이기뻐하시는거룩한산제로드리리라이는너희가드릴영적예배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这这里的所谓说的恰当的是神所喜悦的礼拜那到底是什么여기서말하는영적예배정말합당한그예배는도대체어떤예배를말하는지보고싶습니다第一节说我以慈悲劝你们1절에서우리가볼때내가하나님의모든자비하심으로너희를권한다고말씀하셨어요神是满有慈悲和怜悯的神所以我们才能成为什么我们才能成为神的儿女我们才能成为神的百姓하나님은자비하심이고긍휼하신분이십니다그래서그분의자비하심과긍휼하심으로말하면우리는하나님의자녀가되고하나님의백성이될수있다는것입니다那适合最恰当于神的礼拜是什么是我们也要什么带着怜悯之心去怜悯我们身边那些需要怜悯需要去包容的그러면하나님에게합당한예배라는것은무엇입니까이영적예배이합당한이예배라는것은무엇입니까하나님의그자비하심하나님의그긍휼하심을받아서우리가하나님의자녀가됐기때문에우리가하나님의그긍휼한마음을가지고우리주변에정말그우리가가서받아주고용납할수있는사람들을받아주고용납하는것이라고봅니다然后我们用慈悲怜悯我们要怎样呢是当作活祭来献上그하나님의긍휼하심과그자비하심으로우리는무엇을드리려죠거룩한산제물로드린다는것입니다神最喜悦的神最恰当于神的礼拜是把我们的身体当成活祭来献上的但是这种活祭用什么样的心是用慈悲怜悯的心献上的하나님에게합당한그예배는자비하신뭔가그긍휼한마음으로정말우리의몸을산제사로드리는예배가하나님에게합당한예배라고생각합니다那什么样的人可以把自己的身体当成活祭的来献上呢？那么어떤사람들이우리의몸을산제물로하나님께드릴수있을까요？这样的人是重生的人。이런사람을우리는거듭난사람이라고얘기할수있습니다。什么叫重生？按字面上来开始来看的话，我们也不难看出是重新。怎么样活出一个生命的意思거듭나다무엇이거듭이라는거죠중국글씨에보면중생이라고얘기하고있습니다다시사는삶을얘기하고있습니다거듭난다는것은우리가원래의삶이아니라새로운삶을사는사람이라는것입니다정성들은到底有什么样的不同呢
我们就可以看到第二阶段。 그러면 거듭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이전을 보면 알 수 있겠죠. 종성들은 띠, 타, 겸양, 띠, 쏘, 부여, 샤파, 제게 쓰지. 거듭난 사람, 우리 이전의 첫 부분을 보면 뭐예요?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게 쓰다, 스성향도 쓰다. 제게 쓰다 당중, 우리는 追求다, 쓰이, 그人, 为主的生活，是专门陷入到我们的眼目的情欲、身体上的情欲，或者是我们追求我们的人生的成功，我们拥有多少财富，这个是我们世界正灌输给我们每一个人的一些信息。 그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 세대는 도대체 어떤 세대입니까? 안목의 정욕과 우리 육체의 정욕, 성공하는 것, 돈을 많이 가지는 물질주의적인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얘기하는 세대가 되겠습니다. 世界上一直在灌输给我们的是什么？说不要 不要去关多关心别人，你要关心你自己。好像以前我长大的时候，社会告诉我的是：哎，不要太显摆，你不要太把你的能力显露在外边，不要让别人看到你的独特性。你要压制，你要怎么样？你要混入在人群当中。 你要低调一点，这是我小时候所学到的，或者是所听到的很多的话。제가 어릴 적에 그 사회에서는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뭘 하든지 튀지 말라. 뭘 할 때든지 너는 사람들에게 너의 재능을 다 보여주지 말라. 사람들 속에 묻혀 살면 제일 좋은 것이야. 그러니까 튀는 것을 그때 제가 어릴 때 사회에서는 용납하지 않고 누르는 사회였어요. 但是现在的社会怎么样？现在社会要求我们怎么样？你要把你的特长怎么样显露出来，不要管别人怎么看你，只要我自己过好就行。每个社会有每个社会自己的什么不同，하지만 지금 사회에서는 뭐죠? 튀는 걸 좋아합니다. 너의 특색, 너의 재능을 마음껏 자랑해라. 드러내놓고 살아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공개를 해라. 그러니까 시대마다 모든 이런 그 문화나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다 틀리다고 봅니다. 但是我们不是说这个社会的东西都是错误的，但是最起码作为神的儿女，作为 相信耶稣基督的人，我们不能受到这个社会上一直在改变的这些文化的影响，而是去影响社会。세상의 모든 문화가 다 틀리고 다 안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물들어가고 우리가 세상의 문화에 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문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世界上所有的这些文化当中，每一个时代的一些东西是真理，但真理这个东西是不变的，叫真理，改变的不叫真理。唯有在圣经当中所神所说的这些话语才是不改变的，才是真理。세대마다 변화되는 이런 문화들이 그 세상에서는 그것이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진리라는 건 무엇이죠?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所以我们不能只是盲目的去相信这个社会. 所以圣经当中也告诉我们说, 重生的人是什么? 是不效法这个社会, 反而是去影响这个社会的人。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뭐죠? 거듭난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第二,不说,叫心意而更新变化.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心意而更新. 마음을 새롭게 한다. 我们的心是非常的复杂. 우리 마음은 되게 복잡하죠? 一会儿喜欢，一会儿不喜欢，一会儿兴奋的要死，一会儿忧郁的要死。我们的心一直在不停的在变化。 우리의 마음은 항상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쁘기도 하다가 갑자기 슬퍼하고 뭐 흥분하다가 뭐 우울해하다가 항상 막 그 변동이 너무 심하죠. 但是在圣经里面说，我们的心是什么？我们的心要圣洁。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마음으로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 当我们的心是圣洁的时候， 我们才不会被旁边任何的东西怎么样所影响，所不会去波动的意思，因为我们的神的圣洁在我们里面，在抓住我们，不会让我们被身边的一些东西，或者说我们的情绪，或者是我们的一些知识环境而受到变化。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어떠한 문제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我们重生的人不再继续用我们小时候的那种心态去对待我们的生活。 因为在这里明确的在告诉我们说，只要心意更新而变化。这个心意更新是什么？是用什么来变化？用神的心意来变化。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마음이 새롭게 변하고 그 새롭게 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변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희들이 변할 수 있습니다. 神的心意是什么？神的心意是慈悲怜悯，是去包容，而不是去怎么样，去嫉妒，或者去仇恨，去杀害，而是去爱，对吧？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미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증오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버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이십니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我们作为人，我知道我们不可能完全像我们的神一样去爱对方、去包容对方、去饶恕对方。但是我们要改变。我知道需要时间，一点一点的，我们用神的心意来改变我们的心。 저도 압니다. 저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 저희들이 선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처럼 그렇게 용납하고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새롭게 될 때 우리는 시간을 가지면서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第三，我觉得重生的人最重要的一件事情，就是叫你察言何为神的良善。 存钱和十月的旨意，就是说，重生的人要明白神的旨意是什么。 처럼 거듭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사야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겁난 사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神的旨意是什么?在圣经当中也明确地告诉我们,你们要到地极为止做我的见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너네가 땅 끝까지 가서 뭐예요? 나의 증인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我们现在在这个世界上，我们作为耶稣基督的门徒儿女，我们要的是什么？是明白神的旨意是什么，去做见证人。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증인하는 삶,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서 증거하는 것이죠. 去 见证他的名, 去 传播他的名, 不是因着耶稣基督的名而感到羞耻。我觉得这就是神的旨意。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라고 봅니다. 다시 有些时候我们因着某些情况某些环境我们会因着我们是基督徒而感到羞愧的时候会存在但这不是神的旨意我们不应该羞愧我们不应该因着耶稣基督的名羞愧反而怎么样 反而因着他的名，我们要感到自豪。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우리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분들은 아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름 때문에 더 영광스럽고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神在圣经当中也明确地告诉我们，你在人前因着我的名感到羞愧的话，那我在神的面前我也要羞愧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 때문에 부끄러워한다면 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神希望我们去包容去爱因为就像他爱我们一样 那我们也要怎么样？虽然我们会难过，我们会吃亏，但是我们用耶稣基督的名去饶恕他。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그런 신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고 우리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所以 适合于神的礼拜是什么? 是让神喜悦的礼拜。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 어떤 예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봅니다. 当我们礼拜完了之后，我们可以放下我们一周当中，或者是我们在一个月当中，我们在人生当中所有的重担可以放在神的面前。礼拜结束之后，我可以轻省的起来，可以以喜乐的心出这个门。我相信你所献上的礼拜是神所喜悦的礼拜。만약 저희들이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에게 합당하신 그런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아니면 이 한 달 동안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이 문을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但是很多的时候虽然我们在做礼拜虽然我们口说我们在敬拜神但是我们走出这个门的时候我们还是 背负着我来时候所背着的那个重担回去的话，我相信这个礼拜绝对不是适合神的礼拜，或者是神所喜悦的礼拜。我们在耶稣面前，我们在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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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面前，我
찬양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나서 똑같이 우리가 들어올 때 지고 진 짐을 똑같이 메고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因为 第一句里面说什么? 是当作活祭是圣洁的是神所喜悦的是不是喜悦的神所喜悦的是什么神所喜悦的是我们放下我们的重担完完全全的来依靠他来改变我们的生命 改变我们的生活的 우리가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하시는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에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모두 지고 있는 짐들,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한 주 동안에 또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所以我们要怎么样？我们要在这个教会当中，我们每个星期来教会来礼拜的时候，我真的觉得我们要献上什么神所喜悦的。 适合于神的礼拜，不是适合于我的礼拜，不是给别人看的礼拜，而是让我的神喜悦的礼拜。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그 삶을 위해서 우리의 그 겉으로 보여주는 것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所以呢，我希望我们每一个弟兄姐妹，不管你有任何的事，真的相信我一次，当你真心的把你的这个事情放在神的面前，在他的面前去求告他的时候，你可以经历他。但是。 我只是半信半疑的向他去祷告的时候，我很难去经历到他。 그럼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딱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딱 한번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간구해 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신반의해서 이만큼 믿고 이만큼 믿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因为我们的神希望我们全身心的怎么样依靠他，全部的放在他的面前，来相信他，来跟随他。这样的时候，我们才能真正的经历到这位神。那么，我们하나님은우리가 조금만 내려놓고 조금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우리의 짐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当我们做到，当我们经历到他的时候，我们才能怎么样？走出这扇门的时候，我们才能喜乐的，我们也才会平安。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죠. 우리가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这就是适合于神、适合神所喜悦的礼拜的意思。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所以礼拜绝对不是只是在一个地方，我们就这么。今天这个就算只有礼拜，不全是，这个也算是礼拜。但在我们任何的环境当中，只要你想经历这位神，任何的地方我们都可以向神做礼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것도 예배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예배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싶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싶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所以不要只是想我们啊我信一个星期当中我只能向神礼拜一次不是的我们在任何的地方在任何时候 只要你愿意,我们都可以向神礼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일주일에 우리는 한 번밖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구나. 그 생각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고 싶으면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但是教会正规的礼拜是在主耶稣基督复活的时候我们为了相互之间的关系鼓励我们聚在一起一起做礼拜。 这就是公开的，这是一次性的一个礼拜，主日礼拜而已。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이는 이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코너냐, 우리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돕고, 서로 이끄는 이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지, 이것이 딱 한 번의 예배로 끝납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所以我真的很希望我们每一个年轻人，让我们 真正的来经历一下这件事，来献上神所喜悦的礼拜。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에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我们一起来祷告一下。最激动的声音，真的感谢你。 我们知道我们向你要献上的这些活祭，尤其是这圣洁的活祭，是在说明我们要向你献上的礼拜。古时候确实有专门的圣殿，有专门的祭司，有专门的祭物，但现在因着主耶稣基督。 我们就是圣殿，我们就是那个祭司，我们就是那个祭。所以我们要向你献上的这个礼拜，是献上你所喜悦的礼拜，而不是献上我自己喜悦的礼拜。主啊，这个时间真的求你来帮助我们，帮助我们这些年轻人，让我们真正的。 献上你所喜悦的礼拜，也让我们每个年轻人把他们的重担放在你的面前。唯有你才能解决我们人生的问题。我们靠我们自己的能力，我们自己的智慧，我们真的做的是有限的。但你是无限的神，唯有你才能解决我们。 人生所有的问题，所以让我们这些年轻人在你的面前单单的放下，单单的来依靠，单单的来等候你的带领，让他们可以在他们的人生当中经历到你这位又真又活的真神。感谢你的带领，感谢你的保守。在这祷告，奉主耶稣基督的名求，阿门。 这个时间我们一起来祷告一下好吗？这周好像是我们，就是期末考试最后一个冲刺的阶段的一个时间，很多的一些年轻人呢也有考完的，但是还有剩下考试的人也有，所以呢，我们一起为我们大学生的这个期末考试，我们一起来祷告一下。以前呢，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젊은이들은 지금 좀 끝나는 기말 시험 끝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마지막 주간이 또한 제일 피크 시간인 우리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생들 젊은이들이 마지막 기말고사 때 잘 기말고사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首先 우리 이거 就是 期末考试 우리 같이 다 祷告一下. 그래서 우리가 기말고사를 위해서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我们一起开声大声的来祷告，主啊，我们这时间真的感谢你，我们这时间真的是把我们这些大学生交托养在你手中。我们知道有一些大学生可能在上一周已经结束了他们的期末考试，但是还有一些年轻人这周还要继续的来完成他们的期末考试，有很多的一些论文，有很多的一些朋友所写的一些内容，或者是考试。 主要这时间真的求你把你的智慧倾倒在这些年轻人的身上，让他们真的是把他们所学到的这些内容在期末考试当中可以来展现他们所学的，让他们也就是考出一个好的成绩来。主要这时间真的求你继续来垂听我的祷告，也求你继续的来帮助他们。可能有些年轻人在熬夜的去赶作业， 或者是感谢论文，可能有一些年轻人一直在背一些单词，或者是来预备他们的考试。不管他们在什么样的情况之下，求你来怜悯他，求你来帮助他，让他们靠着你的能力可以来完成他们的这个期末考试。所以主啊，这时间真的感谢你，求你继续来祝福，来带领梁高这样的祷告是奉主耶稣基督的名求，阿门。 上个星期我们已经有一个广告了哈，27号到30号呢，我们年轻人会有一些就是到江陵道去做一些temple的一些事情，所以我真的很希望我们在准备的过程当中神来带领，也是通过这样的一个时间，让更多的年轻人和我们有一个更好的关系，有一个更好的连接。我们也希望通过这样的一个时间呢， 让他们经历到神，让他们也知道关于神是一位什么样的神。所以呢，我们一起也为这个来祷告一下。So, 怎么觉得우리가 광고가 나간 것 같습니다. 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가 강원도 캠프가 있습니다. So, 방학 기간에 방학 끝나고 하는 것이라 이번 캠프 동안에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또 이 캠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또한 우리와 더 깊은 관계를 맺고 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캠프를 통해서 또 하나 이 젊은이들이 정말 그 교회가 어떤 것이고 또 왜 그 자신들을 이렇게 돕고 있는지 또 이런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을 낼 수 있도록 좀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분들과 또 그 이번에 참석하는 그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나에 다가오시야. 这次把我们从6月8号到7号到30号的这个江原道的下面这个活动交托到你的手中，我们也知道这次活动当中有很多的一些年轻人真的是不认识，他们也对教会也好，或者是对你这位神也好也没有什么认识，但最近我们搞这样一次活动，真的希望通过这样的一个时间，让我们和他们建立一个更 深的这个关系，让他们知道教会做这些活动的一个目的。我们也希望让他们在这次活动当中可以经历到你这位有真有活的神。所以主啊，这时间真的求你来祝福祝福那些准备这个活动的所有的那些弟兄姐妹，也求你来恩膏所有参加的这些年轻人，不管是韩国的年轻人， 还是中国的年轻人，主啊，这时间求你在他们当中来拣选你所预备的那些灵魂。主啊，我们也真的希望通过这样的一个活动，让这些年轻人对你这位又真又活的神有一个更深的了解。主啊，真的感谢你，感谢你继续来带领来恩膏这样的祷告，奉主耶稣基督的名求，阿门。这时间呢，我们有请 서라스를 하여 주어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옆 사람을 한번 봐주세요. 앞뒤요. 네, 새로운 얼굴? 와, 오늘 많이 봤네? 막 이러면서 네. 뒤에서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아내예요.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고. 예. 오늘 기쁜 날입니다. 어저께 그 동영상 좀 저희 카톡방에서 보냈듯이 어저께 뭐 1차로, 예, 아직 시험이 있지만 또 종강 파티를 저희가 옥상에서 했어요. 今天是非常高兴的，因为我们昨天我们虽然没有完全的，就是那个放假哈，但是我们这里的第一次的就是总结的一个活动呢，我们昨天晚上在六楼已经举办了。哎，효과가좋습니다。效果非常的好。어제고기먹은친구들이양식권나왔습니다。昨天吃肉的这些朋友们啊，真的。우리새로운친구들인사하는데좀원래는이제기타반에뭐에다뭐야유에다얼굴본친구들이에요그래도이제예배에처음나온친구도있으니까잠깐그냥새로운친구들일어나서만인사할까요앞에나오라면싫어할것같고앞으로아그래요아화이팅예우리새로운친구들앞에나와서인사해주시죠参加礼拜呢，可能是第一次，所以呢，邀请你到前面来先站一下。对对对，예배처음나왔다예나왔어오입고나왔습니다손들고나왔습니다반바지입고나왔습니다예우리유준이나왔습니다어제가어여기부탁하고싶은건야여기한번학생들도서서여러분외칩니다이거한번연습해야돼요학교에서도이런거해야되거든요어자화이팅자한번해보겠습니다안녕하세요저희그인하대쌍균공학과4학년강호구이라고합니다그오늘도여기처음은보는거예요그예배는예전에는바로다른곳에서예배해드린데오늘도여러분친구랑같이또는한국인이나중국인이나같이모여서여기예배드리고정말반갑습니다그만약에도좋은기다면저도자주올라예정입니다예감사합니다한국말잘하시죠 네, 네안녕하세요저는한국인이고23살이에요인하대학교정보통신공학과에재학중입니다반갑습니다저는이교회에다니고있고오늘시간이좀나서친구랑같이왔습니다자주종종뵙겠습니다네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인하대학교금화에서2학년학생도전입니다저는친구와가서처음에예배감사합니다만나서반갑습니다안녕하세요저는인하대학교아톰생리학과농성입니다 만나서반갑습니다우리정선생님기타제자 네저희찬영하고인사하고들어가겠습니다학생이세요아그래요저희가이나대근처에공을세운게보람있습니다이나대학생들이많이와서감사하고또지금나온친구들이거의다강원도여행이번에그우리청년들과함께같이가요그래서지금부터저희가먼저이제호흡마치고또좋은관계맺어서또잘갔다오도록기도해주세요真的，我们啊、真的很感谢在就是仁和大学后边建立这样的一个建筑。然后呢，很感谢的是我们今天出来的这些年轻人呢，大部分和我们去家园道，所以呢，以后也继续来建立更深的关系。예그다음에이제그다음주일에대한광고인데어저께이제학생들은이제1차종강뭐아직시험을이제보기때문에못온친구도있었지만이제학생들끼리는이제그초대해서이제종강을했어요근데이제다음주는저희가우리전체가이번그반년동안에또이제수고했다고또이제격려하는시간을가졌으면해요왜냐하면저희이제그이번에선교에다녀왔었죠그때수고하신분들도이제행사가끝나서저희가또같이저희와이제같이오셔서또같이이제교제하고기도하고또그런시간가졌으면좋겠고우리학생들도시험이안끝나서어제못온친구들도있어요그다음에저희끼리도좀교제시간도필요하고그래서다음주에저희가예배를드리고원래는밥을곧장먹으면제일좋은데어제도보니까너무뜨거워서
어제도 한 5시부터 밥을 먹는데 막 파라솔을 쥐고 막 햇빛을 피해가며, 그래서 보니까 시간이 여름이라, 그래서 시간이 조금 한 5시 정도서부터 준비를 해서 그늘 쪽에서 이제 옥상에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배 평소대로 오시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는 또 저희가 이제 뭐 교재,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생들도 또 초대하고 해서 또 다 또 이제 즐거운 시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시간을 좀 저녁 시간까지 한 7시까지 좀 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한정이 어디 계시나요? 한정님? 아, 우리 네, 한정이가 그 20일날 출국이에요. 우리가 슬프죠. 벌써 슬퍼요. 샹샹이 울어요 지금. 네, 저희 한 정말 4-5년 같이 왔었는데 우리 셰프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되셔서 저희 식당과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솔직히. 네, 그래서 한정이 또 이번에 마지막 가는 이제 출국이 있기 때문에 같이 환송도 할게요. 이제 용용이도 이제 뭐 대학원 진학하면 이제 변동이 있겠으나 용용이는 이제 방학까지 아직 여유가 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정이는 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다 모아서 저희가 한정이 또 환송하는 시간까지 해서 다음 주에 또 특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오늘 특성 어떠셨어요? 아 그렇죠. 박수 한번 크게 쳐드립니다. 놀랬습니다. 연습하실 때 자신 만만하셨는데 앞에 딱 쓰니까 학생들 앞에 스쳐서 그런지 긴장하신 약간 느낌이 굉장히 아주 긴장하신 듯이 너무 겸손하신 모습이셔서 예, 그래서 저희 이제 특성을 이제 한번 계속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스타트를 잘 해주셨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이제 하희행 조강호 회장님 부부와 이제 그 중국어 반, 이제 오리지널 저희 그 봉사자분들이 또 준비를 하셨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특성이 있고, 그래서 저희 유학생들도 기회가 다 있는 거예요. 뭐 중국 찬양, 중국 노래, 아니면 뭐 댄스, 아니면 뭐 한국어 발표, 뭐든지 좋습니다. 시간 다 드릴 수 있으니까, 뭐라도, 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다. 신청하세요. 그러면 한 주 전에 신청하면 다 접수 가능합니다. 기타반 가능합니다. 뭐든지 가능해요. 예, 실력 발휘 못하신 거. 그래서 이제 특성 다음 주에도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이해하셨죠? 예, 이제 주기도문으로 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我们用主祷文结束我们今天的礼拜。我们在天上的父， 愿人都尊你的名为圣，愿你的旨意行在地上，如同行在天上。我们日用的饮食，今日赐给我们免我们的债，如同我们免了我们的债。不叫我们遇见试探，救我们脱离凶恶。因为国度、权柄、荣耀，全是你的，直到永远。阿门。我们把所有荣耀都归给我们的神。谢谢，谢谢大家。 제가 예배 후 모임 방법을 잠깐 드리면, 시험이 있는 친구들은 시험 공부에 가세요. 내일부터 시험이 있고 오늘도 오후에 시험이 있어서 이렇게 시험 공부와 급한 분 알바 지금 하는 친구도 있으면 이제 예배 끝나고 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운 그 학생들은 김 선생님과 함께 또 이제 5층에서 또 시간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특성하시는 분들은 여기 이제 같이 모여서 연습을 지금부터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고 선생님 반주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연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내가 안 속한다 그런 분들은 2층에 사무실에 가서 저희가 또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카톡 주세요. 카톡. 네.